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독은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오늘도 지금 네, 여기 이제 파도가 쳐서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또 하나 보이네요. 아무래도 약간 감이 좋네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보물이 하나 보이는데, 자, 여기에 몇 가지가 보물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다이아몬드 같아 보여요. 지금 약간 쪘습니다. 많이 찌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다이아몬드 습기암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들어온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나요? 무엇일까요? 요 화면에서 보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 2, 3, 4, 5.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또 충격받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이제 포항에 이제 다이아몬드 이렇게 흔하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공룡 무덤이 있으니까 당연히 다이아몬드 해변이라고 말하니까 많은 건 맞아요. 하지만 흔하지는 않아요. 왜냐? 안 보이거든요. 찾는 거와 매장량이 일치된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의 눈, 그러니까 탐욕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돌멩이로 보일 거예요. 순수한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찾아요.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고 그대로 따라한다면 최소한 3-4분 만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또 개인 강의를 또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나 내가 또 개인 강의 해주지는 않아요. 네. 본인들이 찾고 싶으면 찾아야죠. 네. 아주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는 따로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는데 그거는 또 순수한 영혼일 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이 좀 필요 없고 한번 또 찾아보십시다. 오늘 또 이거 좀 이쁘게. 자, 이제 그러면 또 찾으셨는지 모르겠네. 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자, 요거는 실제로 이게 흥미로운 원소스의 공룡의 원소스인데 알갑기도 하고 네, 아주 밀도가 상당히 높죠. 일부 금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그거는 좀 요 두 개는 이제 공룡의 원소스예요. 요 주변 다 공룡들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자, 그런데 자, 요거. 자, 이제 느낌이 오죠? 자, 느낌 옵니다 이제. 이 공룡이 약간 이 색깔하고 핑크 색깔 어울리는 그런 공룡 보셨죠? 만화 영화에 나오는 거 완전 똑같네요, 그죠? 똑같아요. 피부 조직 살아있습니다, 이게. 예, 좋습니다. 아주 잘 쪘고, 경도 확실하고요. 다이아 같네요. 이거는 옥이 아닙니다. 자, 옥은 아니고, 이제 다이아 경도 나올 거예요. 화강암도 아니고, 네, 좋습니다. 아주 경도가 좋네요. 좀 투명도는 떨어지겠어요. 완벽하게 찌질 않았으니까, 이 상태에서 좀 한 3-4년 더 가면 좀 상당히 질이 좋은, 진짜 최상품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발각이 됐어요. 더 찌는 것보다는 또 삭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부 스킨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화강암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화강암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녹색과 이게 핑크와 화이트가 어울려진 아주 특이한 공룡의 모습, 스키암에서 쪄서 규산물로 지금 넘어왔어요. 그리고 SIC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야무진 돌이에요. 경도가 높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따가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아마 요거는 제법 많아요. 요것도 한 2500캐럿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 자, 2500캐럿 이상은 되어 보이는데요. 질은 뭐 최상급은 아니니까 그래도 중급 이상은 돼요. 이 색상은 없으니까 아주 또 이거 벗겨내면 또 어떤 색상이 나올지 몰라요. 여하튼 이따가 말려놓고 제가 특별 감별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별도로 제가 테스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